자, 갑시다. 15강에 이제 3번, 4번 이렇게 두 질문 갈 겁니다. 첫 번째. The main reason, 주요한 이유겠지. That students do not study.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 주요 이유는 뭐가 아니다. 그들이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다. 자, 그거는 왜 그런 거냐면, they would rather be doing something else. 그들이 다른 걸 하는 게더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갈 건데, 우선은 자, the main reason이라는 단어가 it으로 이렇게 갔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the main reason is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would rather 여기 쫓아보자. would rather 차라리 뭐뭐가 낫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그래서 they would rather be doing something else면은 그들은 차라리 다른 걸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정도로 해석하면 자연스러운 말이 나타나겠지. 다음 문장 봅시다. Consider a student. 어떤 학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Who has a French test? 프랑스어 시험이 있어. 2주 뒤에. 자, 여기서 이는 뭐뭐 후에. 2주 후에라고 해석을 해. 2주 안에가 아니야. 2주 후에라고 갈 겁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The earlier the student starts studying for the test, the fewer tasks will be need to be completed each day. 딱 보면은 더비교급 더비교급 느낀다. 그 느낌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 더 비교급. 그다음에 더 비교급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법을 너무 생각하지는 말고 일단 해석하는 데 집중을 해볼게. 우리는 알고 있다. 더 일찍 학생이 공부를 시작할수록 시험을 위해서 더 일찍 공부를 시작할수록 더 적은 태스크, 업무란 뜻이지. 더 적은 일들이. 근데 맥락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의 태스크는 공부라고 해석하는 게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 더 적은 공부가 완성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매일매일. 좀 부드럽게 해석하면 공부를 더 일찍 시작하면 매일매일 완성되어야 하는 공부가 더 적어지겠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더비교급, 더비교급이다라고 문장 구조 일단 눈으로 보면 좋겠고, 태스크라는 단어가 셀 수가 있기 때문에 fewer 썼구나. 셀 수가 없으면 less를 썼겠지만,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start라는 동사는 이렇게 ing를 써도 되는데, to 부정사를 써도 괜찮아. 이거 중학교 3학년인가? 내가 알기론 그때 나오는 내용인데,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도 되고 투부정사도 되고 둘다 되는 애들이 몇 개가 있지. 그중에 하나가 스타트다. 그렇기 때문에 스터딩도 맞고 투 스터디도 맞다라고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그 공부는 완성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태 썼구나 이런 것도 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자, 반면에 이제 프랑스어 시험을 봐야 하는 그 학생이 프랑스 학생인가 봐. 그 프랑스 학생은 C 봅니다. 그 시험을 뭐라고 보냐면 낮은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 멀리 떨어져 있거든. 아직 2주나 남았기 때문에 뭐 벌써 공부할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대. 알겠고. 이제 마음이 편안한 거지. 아직 시험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러면 안 돼, 사실은. 우리 고등학생들은 2주면은 진짜 코앞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다음 거 보자. Would rather 표현 한번더 나왔네. 아까 필기했었지?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겠다. 자, 그는 차라리 TV를 보거나 책을 보는 게 낫겠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게 낫겠다. 뭐라기보다는 15분씩 시험 공부를 하기보다는 정도로 가면 될것 같네. 여기서 조금 크게 이렇게도 보면 좋겠다. Would rather A than B. 그래서 차라리 A 하는 게 낫다. B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 문장 전체의 구조를 보면은 더 좋겠고. 자, 이제 a week and a half later. 1주 반 지나고 나서 그 시험은 더 중요해졌습니다라고 해석하는 문장인데. 자, 시험은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형용사 부사 어법 문제 내기 되게 좋아. become 뒤에서는 형용사 쓴다라고 외워 놓는 거 추천합니다. become 뒤에서는 형용사. by the time. 자, 그때쯤 되면 그 학생은 Need several hours to prepare. 준비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씩 필요할 겁니다.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지. He will most likely find it more difficult to fit a 3-hour block of study time into his schedule than several 15-minute blocks. 자, 여기서는 요거 밑줄 한번 쳐보자. Fit into. 자, fit이라는 단어
가 into라는 말하고 같이 쓰였어. fit이라는 단어가 글쎄 형용사로 쓴다면은 뭐 적절한 아니면 뭐 건강한 정도겠지만 동사로 쓰면 이제 맞게 끼워 넣는다는 뜻이거든. 적절하게 끼워 넣는다. 이렇게 이 모양에 맞게 끼워 넣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그래서 fit A into B는 A를 B에 끼워 넣다라는 느낌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자. A를 B에 핏하게 끼워 넣는다 이런 느낌? 그러면은 여기만 봐봐. 3시간짜리 공부 시간 블럭을 3시간짜리 공부 시간 블럭을 스케줄에 끼워 넣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라고. 됐지? 자, 근데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find 하고 가목적어 여기 목적격 보어 여기 진목적어 이 세트를 알아야 돼. 이거는 아마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야. 그래서 이 문장은 별표 하나 칠게. 그리고 해석할 때 find는 발견하다 아니야. 생각하다야 생각하다. 아 뭐 억지로 발견한다라고 해석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5형식 구조에서의 find는 생각으로 해석하는 걸 정말 추천. 해석해볼게. 자 그는 아마도 그는 아마도 생각할 겁니다. 얘는 해석 안 할 거야. 더 어렵다고 뭐 하는 것을 그는 아마도 더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 뭐 하는 것을 3시간짜리 공부 시간을 그의 스케줄에 끼워 넣는 것을 3시간짜리 공부 타임을 스케줄에 끼워 넣는 것을 더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 뭐보다는 15분짜리 블럭 몇 개 보다는 15분짜리 블럭 몇 개는 아까 말했던 그 여기 나오지.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부했을 때 미리미리 공부하면은 하루에 15분씩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요거. 근데 그거보다 3시간씩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이제 시험 준비가 된다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 라는 얘기겠지. 자, 요 문장은 개인적으로 외우는 거 추천. 알겠지? 꼭 알고 가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 자, 4번 지문 갑니다. 요 사람 이제 인도 사람일 건데 사티아 물티 모르겠어. 사티아 물티는 리딩 내셔널 리스트입니다. 인디아는 인도라는 단어고 리딩이라고 하면은 봐봐. 리드가 이끌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이끄는 뭐 지도적인 앞에서 이끌어 준다. 지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내셔널 리스트라고 하면은 민족주의자라고 아마 해석에 나오는 것 같아. 지도적인 민족주의자입니다. 알겠고. 자, 그는 뭐뭐로 알려져 있어. 그는 뭐로 알려져 있냐면 자신의 great speech, 이게 되게 말을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His words carried logic and reason. 그가 하는 말들은 carry. 그가 하는 말은 뭘 이렇게 전달하는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의 말들은 뭐를 전달하냐면 논리와 이성 그의 말들은 논리와 이성과 위트와 지혜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는 일반적으로 get the better of, 자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뭐뭐를 이기다, 다른 사람들을 이깁니다. argument, 어떤 논쟁에서 이렇게 갈 거고 자 이게 똑같은 의미는 아닐 건데 어쨌든 상대방보단 내가 더 잘해서 이긴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를 시험에 나올 거라는 의미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단어 공부한다고 치고 몇 개 적어볼게. 첫 번째는 이런 단어가 있어. defeat. 이게 상대방을 패배시키다라는 단어야. 그러니까 상대방을 패배시킨다라는 건 이제 이긴다는 뜻이겠지. 또 어떤 단어도 있냐면 beat. 이것도 이기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고 그 다음에 overwhelm. 이것도 상대방을 이긴다, 압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 자리에 정확하게 얘네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건 아마 아닐 거야. 뉘앙스가 살짝 다르거든. 근데 단어 공부한다 치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once. 한 번은 그가 영국에 갔어. 뭐 하기 위해서. present는 뭐 제시하다, 발표하다 정도의 의미가 있겠지. 그래서 자유를 향한 인도의 주장을 발표하기 위해. 케이스가 여기서는 주장이라고 해석이 됐어. 자유를 향한, 자유에 대한 인도의 주장을 발표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갔습니다. 해방시켜달라라고 주장하러 간 것 같아.
넘어갑니다. 자, he met, 만났습니다. 아까 나왔던 단어 또 나왔다. 지도적인, leading. 그는 지도적인 정치인을 만났습니다. 영국에서. 그는 plead with, 간청했어. 그는 간청했습니다. 그들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뭐 해달라고? restore,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self-government면은 자치정부라고 해석을 해볼까? 해석지 아마 그렇게 써있을 거야. 그러니까 영국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우리 인도에게 자치정부를 회복시켜주세요. 뭐 해방시켜주세요. 라고 간청을 한 상황이라고 보자. 자, 한 미팅에서 while he was presenting India's case for freedom. 그가 뭐하고 있는 동안에 인도의 자유를 향한 주장을 발표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좀 자유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동안에 해클러이 물어봤습니다. 해클러는 밑에 써있어. 야유꾼이라고 나와있지. 한 해클러가 물어봤습니다. 너 알아? 태양은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거 알아? 영국 제국에서는 엠파이어가 제국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브리티시 엠파이어면은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대영 제국이라고. 대영 제국에서는 해가 절대로 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아? 이렇게 어떤 야유꾼이 물어봤다. 이런 말. 사실 어려운 글들이 아니어서 뭐 딱히 설명을 많이 할 건 없는 것 같아. That was true. 사실이긴 해. 해가 절대 지지 않는다? 이거 사실이기는 해. For Britain had colonies all around the globe. 자, 여기서 for는 왜냐하면 이란 뜻이야. 자, 왜냐. 영국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거든. 전 세계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해가 안 진대. And always it was day. 그리고 언제나 낮이야. In some of the other part of the empire. 그 제국의 어떤 다른 부분에서는 항상 낮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해가 지면 딴 데선 해가 떠 있잖아. 여기서 해가 지면 여기는 해가 떠 있잖아. 그러니까 영국에선 해가 절대 안 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말인가 봐. 뭐 넘어가도 되는 쉬운 문장인 것 같아. 자, 이 사람은 발음이 어려운 사티아무르티. 이 사람은 look, 쳐다봤습니다. In the direction of, 어디 방향으로 라고 해석하는 표현이거든. 군중 방향으로인데 general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갔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general이라고 하면은 뭐 일반적인이라고 해서 그래. 그러니까 general direction을 일반적인 방향 근데 이렇게 해석하긴 좀 이상하지. 그래서 대략적인 방향이라고 할 거야. 대략적인 군중 방향으로. 내가 지금 빨강색으로 이렇게 박스친 부분 있지? 대략적인 군중 방향으로 라고 해석을 하면 돼. 그는 대략적인 군중 방향으로 쳐다봤다 하고 그 군중을 꾸며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 질문이 왔던, 그 퀘스천이 왔던 대략적인 군중 방향을 봤어. 그리고 스마일, 웃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어법으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은 요 from의 위치가 여기였다라고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 그래서 crowd where the question had come from이야 원래. 근데 from을 지금 앞으로 이렇게 꺼냈다라고 이해를 해보자고. 그리고 내 생각엔 글쎄 요거 어법 문제로 안 낼 것 같기는 해. 근데 눈으로 익혀두기는 합시다. 다시 말해볼게. from은 저기 뒤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좀 편해. 자, crowd, 군중인데 군중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면 question이 그쪽으로부터 왔던 그 군중이야. 근데 그 from을 앞으로 이렇게 꺼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look하고 smile 두 개 동사가 병렬이고. 자, 그 야유꾼은 느꼈어. 뭐라고? He had nettled Satyamurti. 자, nettle, 화나게 하다라는 밑에 써있지. 자, 야유꾼이 뭐라고 느꼈냐면 그 야유꾼이 자기가 요 사람을 짜증나게 했구나, 화나게 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자, 여기 밑줄 쳐보자. head pp가 써있다. 과거보다 과거일 때지. 야유꾼이 느낀 거보다 얘가 더 먼저니까 그러니까 헤드 PP 대과거를 썼구나. 자,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여기서 그는 틀렸어.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야유꾼 잘못 생각한 거야. 왜냐하면 또 나왔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대답을 했거든. Do you know why? 너 왜 그런지 알아? 왜 영국에서는 해가 안 지는지 알아? 라고 저 사타무르티라는 사람이 대답을 했대. 왜 그런지 알아? 심지어 태양조차도 영국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거든.
어둠 속에서는 태양도 영국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아. 어둠 속에서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해가 안 지는 거야. 해가 영국 사람들을 좋아해서 안 지는 게 아니고 영국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해가 안 지는 거야 라고 약간 냉소적인 답변을 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자, 글의 분위기 자체가 약간 냉소적인, 저 사타무르티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을 향해서 냉소적인 답변을 했지. 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냉소적인이라는 단어를 몇 개를 좀 적어볼 건데, 첫 번째 skeptical, 이게 냉소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져. 또 critical, 얘는 물론 이제 비판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겠지. 비판적이냐. 그럼 조금 어려운 단어로 sarcastic, 요런 단어들이 이제 냉소적인이다, 냉소적인이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들이다. 알고 가면은 확실히 손해볼 거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5강의 3번, 4번 지문 공부해봤습니다. 여기까지.